안녕하십니까, 이원영입니다. 솔라리스텐에서 이제 파트 5의 네트워크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줄인 그 TCP/IP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TCP/IP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제 통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두 시스템 간에 이두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두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신의 기본 그 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두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러면 아무렇게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 모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의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규칙을 다른 말로 우리가 프로토콜이다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우리는 통신 규칙 혹은 통신 규약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프로토콜 하는데 바로 이게 통신 규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규약을 이 모델을 맞춰 주면 그러면은 이 기존 간의 시스템에서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TCP/IP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들의 모임을 우리가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TCP/IP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것이 이제 OSI 7 레이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TCP/IP가 원래는 이제 네개 층의 모델로 나왔다가 이제 5개 층으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OSI 7 레이어는 그거를 좀더 세분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OSI 7 레이어는 어떤 이론적인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유닉스에 이제 TCP/IP라고 하는 게 적용되면서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CP/IP 네트워크 모델의 기본 컨셉을 보시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메일을 보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뭐 이렇게 샌드 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보내는 쪽, 샌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받는 쪽,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웹브라우저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툴을 사용해서 메일을 쓰겠죠. 자, 그런 메일을 쓰게 되면 그 데이터가, 자, 응용 계층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포맷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적절한 그 포트 번호가 있을 겁니다. 이 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번이 되겠죠. 25번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제 포트가 하나 더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인캡슐레이션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포트 번호가 이제 인캡슐레이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계층이라고 하는 곳에서 IP가 이제 여기 이제 할당이 되죠. 받는 사람의 IP와 보내는 사람의 IP가 여기에 이제 인캡슐레이션이 되고요. 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맥 주소죠. 여기서 여러분들 네트워크 카드에 그 맥이라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맥 주소를 가지고 이제 인캡슐레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계층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가 비트 스트림으로 바뀌죠. 0하고 1로 바뀝니다. 그래서 랜 카드를 통해서 랜선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제 랜선으로 내려간 데이터가 이제 상대방 PC로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상대방 PC로 가게 되면 하드웨어 계층에서 이제 그 데이터가 0하고 1이 이제 올라가서 풀리겠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IP가 내 데스티네이션의 IP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맥 주소를 확인하겠죠.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맥 주소를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계층에서 이제 IP가 맞냐, 이렇게 IP를 확인하겠죠. 그 다음에 전송 계층에서는 25번 포트,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에 연결을 할 거고, 응용 계층에서는 포맷을 맞추어서 해석을 해주겠죠. 그래서 압축되거나 이제 포맷이 된 부분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샌드 메일, 이제 웹브라우저나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저희가 볼 때는. 혹은 뭐, 네,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메일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샌더 시스템 측과 데스티네이션 시스템 측에서 데이터를 서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예, TCP/IP 네트워크 모델이다. 이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 네트워크 모델이 각각의 계층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를 저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CP/IP 네트워크 모델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요 응용 계층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영어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자, 응용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계층이다라고 했었는데 따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세션, 애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이런 영역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하는 역할들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한다, 유저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송 계층의 역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에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에 연결한다. 이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에 연결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 바로 이 포트 주소라고 하는 거를 이용한다라고 이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솔라리스에서는 ETC 밑에 서비스즈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서비스즈라는 파일에서 TCP와 UDP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포트 번호라고 하는 웰놈 포트 번호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서 정확한 어떤 포트 번호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는지를 정의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그 선에서는 또 이제 RPC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 RPC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웰놈 포트가 아닌 111번 포트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또 서비스가 나오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송 계층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우리는 세그먼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계층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데이터를 얘기할 때 여기서는 세그먼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그 다뤄지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인터넷 계층인데요. 이 인터넷 계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는 바로 이 상대방 호스트로의 데이터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IP의 주소 지정, IP 어드레싱과 라우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P 어드레싱과 라우팅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논리적으로 이제 그 IP를 알아야 상대방 IP를 알아야지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시스템이냐, 혹은 다른 네트워크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넘겨줄 수가 있는데요.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ARP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네트워크는 바로 이 라우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그쪽으로 라우터로 넘겨주면 라우터가 알아서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보내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쓰는 데이터의 이름을 패킷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킷이 바로 여기죠. 패킷 단위로 끊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이라고 되는데 랜카드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네트워크에 물리적인 연결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트워크에 물리적인 연결을 담당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주소는 맥 주소입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는 포트 주소, 전송 계층에서는 포트 주소, 인터넷 계층에서는 IP 주소,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에서는 맥 주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48비트의 고유한, 유일무이한 주소죠. 맥 주소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의 이름을 이더넷 프레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더넷 프레임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계층이 나오죠. 이 하드웨어 계층에서는 하드웨어의 규칙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기종간의 시스템들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하드웨어 규칙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가 비트스트림, 비트라고 하는 거는 바로 0하고 1이죠. 0하고 1, 0, 1, 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스트림으로 여기서 처리되는 건 비트스트림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자, TCP/IP 솔라리스에서는 이렇게 이제 다섯 개 계층으로 이제 이렇게 TCP/IP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이제 뭐 시스코나 이런 네트워크에서는 TCP/IP를 얘기할 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과 하드웨어 계층을 또 묶어서 그냥 바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자, 하드웨어 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을 한꺼번에 묶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보면, 아, 이두 개의 계층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묶어서, 원래는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 아래가 하드웨어 계층, 위에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아우르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더넷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더넷. 그래서 패스트 이더넷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이더넷이라는 부분이 이두 계층을 한꺼번에 아우르기 때문에 TCP/IP 초기에서는 요거를 이제 하나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주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옆에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요 부분이 중간에 또 요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IEEE 802.2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하나가 또 나눠지죠. 링크 레이어라고,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가 나눠지는데, 자, 그래서 이더넷이라고 하는 거,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들어봤을 수도 있는 요 IEEE 802.3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그 표준 규약이죠. 표준 규약. 그래서 요 이더넷과 IEEE 802.3을 뭐 같이 보기도 하는데 실상은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802.2와 802.3이 합쳐져서 이더넷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TM망이나 혹은 토큰링이라고 하는 거 혹은 프레임 릴레이. 그래서 이 계층을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더넷 계층에서는 이더넷 라우터나 혹은 뭐 스위치 혹은 뭐 브릿지 혹은 랜카드 이 형식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ATM도 마찬가지로 ATM용 라우터가 있고 랜카드가 있고 토큰링도 마찬가지고요. 프레임 릴레이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맥 주소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맥 주소. 그래서 이맥 주소가 있고 이 라우터들을 통해서 이기종 간에 자 이러한 하드웨어 부분은 이렇게 인캡슐레이션이 돼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떠한 서비스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어떠한 그 하드웨어 기술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더넷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제 이렇게 요맥 주소로 커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이렇게 이제 인캡슐레이션을 딱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서는 자 그러한 맥 주소가 있는데 그맥 주소를 논리적인 주소인 인터넷 프로토콜인 IP 주소와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해주면 실제로 이제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바로 이 이더넷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이더넷을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기가빗 이더넷 혹은 10기가 이더넷까지 지금 현재 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뭐 이제 토큰링이나 이런 데에서 아주 초기에 이더넷보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토큰링이라 요 IBM에서 만든 토큰링이라고 하는 게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 근데 이제 이더넷이 그거를 더 이제 추월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는 10기가만까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두 계층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이더넷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서 뭐 라우터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하드웨어적인 계층까지 이제 커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맥 주소를 담당하고 있는 계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계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이 인터넷 계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 IP 어드레싱과 라우팅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흔히 말하는 IP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계층에 해당하죠. 인터넷 계층에 해당하고요. 자, 여기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크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인데요. IP, ICMP, 그 다음에 ARP, RARP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은 이제 요 같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네트워크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 같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의 그 랜을 구성하는 요 부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이제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 인터넷에서 자, 모뎀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뎀에 이제 라우터가 하나 이제 기본적으로 꽂아 있는 케이스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스위치가 허브나 스위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익스텐션을 시켜준 거죠. 자, 여기서 자, 두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APC에서 BPC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자, 이 주고받으려면, 자, 뭐가 필요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는 있다고 치고, 이 BPC에 뭘 알아야 돼요? IP를 알아야겠죠.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IP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이맥 주소죠. 왜냐하면 이맥 주소를 알아야 데이터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자, APC가 BPC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IP 주소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IP 프로토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IP 프로토콜이 이제 있는데, 이 IP 프로토콜은 비연결 지향형 프로토콜입니다. 비연결형 프로토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냈는데, 정상적으로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게 바로 ICMP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토콜이 뭐냐면, 핑 같은 거를 제어하는 프로토콜입니다. 핑을 이제 구현한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IP가 불완전하니까 그 ICMP로 이거를 좀더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APC가 BPC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BPC에 뭘 알아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맥 주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맥 주소. 이 A가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B한테 이렇게 쏠려면 이게 쏠려면 맥이라고 하는 게 B의 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B의 맥을 알아내는 그 프로토콜이 바로 ARP입니다. 그래서 ARP 프로토콜. Address Resolution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의 맥 주소를 알아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할 건데요. 이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거 방송이죠.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이 B의 맥 주소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라우터가 필요 없죠.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는 라우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허브에다가 연결해가지고, 허브를 하나 연결해가지고 노트북하고 노트북 두 개를 같은 허브에다 넣어놓고 IP만 그냥 잡아주면 B하고 통신이 되죠. 핑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이 ARP 프로토콜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RP 프로토콜로 상대방 B의 맥 주소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BPC가 DHCP 클라이언트로, 만약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으로 이 라우터가 예를 들어서 공유기로서 DHCP 서버다라고 했을 경우에 B가 부팅이 되면서, 뭐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뭐 일반 노트북이나 PC나 IP를 이 DHCP 서버로부터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 PC는 다 DHCP로 IP를 받게 돼 있거든요. 집에서 고정 IP 쓰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IP를 받는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 PC는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PC에는 네트워크 카드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IP 컨피그 올 하면 여러분들 그맥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맥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맥으로 여러분들 그 DHCP 서버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맥 주소는 이건데 IP는 뭐냐라고 해서 이제 물어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DHCP 서버에서는 여러분들의 IP를 여러분들한테 할당을 해줍니다. 자, 이건 거꾸로 하는 거죠. 나는 맥을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IP죠. IP를 알고 싶은데 그 IP를 알려주는 게 바로 ARP다. 그래서 Reverse Address Resolution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ARP는 IP를 알고 있을 때 맥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ARP는 내가 맥은 알고 있는데 IP를 알고 싶을 때 ARP를 쓴다. 그래서 왜 여기서 IP, ICMP, ARP, RARP 이걸 쓰는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를 할 때는 당연히 IP가 있어야지 데이터를 갖다가 B에다 줄 수가 있고요.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러려면 맥을 알아야 되는데, 맥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ARP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ARP-A 하게 되면 맥 주소 테이블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DHCP를 우리가 쓰는데 그럴 경우 나는 내 거는 이제 IP가 할당이 안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그 네트워크 카드 랜선 딱 빼고 리부팅 하시면 IP가 할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랜선을 끼는 순간 IP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왜 그게 들어오냐? 여러분들은 맥이 있어요. 여러분들 노트북에 맥이 있기 때문에 그맥 주소를 가지고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메가패스든 아니면 뭐 하나로든 뭐 KT든 쓰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쪽으로부터 데이터를 IP를 할당받아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부로 만약에 나가려고 하게 되면 그때 뭐가 필요하냐? 여기서 APC가 여기 있는 요 CPC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라우터가 필요하다. 바로 요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라우터라고 하는 거, 요 라우터가 있어야지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나중에 인캡슐레이션을 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데스티네이션의 주소가 바로 라우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서 이쪽 라우터로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저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열로 데이터가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어드레싱과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 계층에서는 바로 어드레싱과 라우팅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